이쯤 되면 또 궁금해지죠.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겐 어떤 질문을 하셨을지, 그리고 또 어떤 대답을 목사님들께서 하나님께 하셨을지 궁금하고요. 반대로 목사님들께서 하나님께 하셨던 질문, 그리고 또 글을 통해서 얻었던 해답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. 너무 많은 걸 아까 처음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,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참 부담이 되고 계속해서 마음에 찔리는 질문은 역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죠.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너 진짜 나 사랑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? 예라고 100% 대답하기가 왜냐하면 그만큼 순수하지 못한 부분들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제가.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지요. 근데 그것도 찜찜해요.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죠. 이게 늘 마음에 걸리는 거죠.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.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. 내가 대답을 못할 것 같으니까.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, 내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답한 기억은 하나 좀 떠오릅니다.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. 안 하면 꼭 죽을 것 같더라고.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 믿은 지 4년밖에 안 됐다는 거. 우리 내 근처에 신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. 장로교인이었다가 순복음으로 옮겨 했기 때문에 뭐 목사님한테 여쭤볼 만큼 친하지도 않고. 그래서 신학교는 가긴 가야 되겠는데 신학교가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한국에서 신학한다는 건 되게 창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만 선입견이 있잖아요. 그래서 기도했죠. 하나님 나 신학교 안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인도해 주세요. 근데 막 하는 데 하나도 없고. 근데 어느 날 버스 타고 가는데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웨슬리 신학교라고 미국에는 한국에는 없는데 웨슬리 교단이라고 있습니다. 감리교와 성결교 중간이고 꽤 큰 교단 신학교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또 야간만 한다 그래서 또 영어로 한다 그래서 제가 거길 찾아갔습니다. 난생 처음 신학교 가본 거죠. 근데 첫째 시간에 너무너무 제가 평소에 가졌던 신학적인 질문을 첫 시간에 다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. 그냥 너무 은혜가 됐어요. 그래서 한 학기쯤 다녔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 이 신학교는 너무 작은 학교고 뭐 이제 다른 주류 신학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 제 생각에 좀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하고 아 이게 좋은 신학대학이 많은데 왜 나를 이런 조그만 학교로 보내셨냐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 2장 8절이에요. 베드로는 할례자에게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. 어떻게 확 와닿았냐면 너는 앞으로 선교적인 일을 하게 될 거다. 제가 처음 질문했고 처음 응답받은 날이었어요. 예수 믿은 지 4년 만에. 근데 너무나 분명했습니다. 그 신학교 계단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.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듯이 왜 이런 데로 보내셨어요 할 때 이 말씀이 확 왔고 오늘 말씀처럼 질문이 답이 될 때 제목이잖아요. 그날 받은 그 응답이 제 인생을 쫙 이끌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됐고 거기는 우리 클래스메이트가 반은 다 외국인들이에요. 그래서 3년 동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됐고 또 미국에 가서 또 선교학을 전공하게 됐고 우리 교단에 또 베데스다 신학교라고 있어요. 거기 또 선교학 교수로도 제가 가르치게 됐고 또 유학생들에게 유학하면서 담임 목사를 한다는 건 굉장한 재원도 공급받을 수 있고 좋은데 저한테 바로 미국에 있는 웨슬리 교단 교회에서 3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리게 됐어요.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 와서는 이제 선교적인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최초로 질문했던 거 그 질문을 하나님이 답을 주셨고 그 답이 제 인생에 지금까지도 답이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또
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저는 뭐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붕성회를 많이 다니게 되었는데 그게 뭐 제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어떤 그런 걸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 목회부터 아주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붕회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성향도 안 맞고 정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건 강권적으로 이렇게 시키셔서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시대가 정말 어렵고 절망적인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는 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했던 일들이 지금은 이제 흔치 않으니까 그 가서 혼자 개척해서 뭐 이렇게 건축하고 또 이렇게 부흥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.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. 으쌰으쌰 자원교회도 막 살리고 그래서 오늘 아직도 기억나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집회를 하고 그날도 막 그냥 목에 피가 터지도록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고 막 저를 보라고 이렇게 나이도 어리고 이렇게 목사처럼 생기지도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. 시골에서도 막 그리고 딱 오는 길이었는데 아, 나 오늘 잘했어.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차에서 자면서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. 그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로 설교를 했거든요.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 만방에 알렸잖아요. 골리앗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군대를 모독했고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줄 이방인들에게 알린 거예요. 그러니까 난 그걸 갖고 막 외치고 다녔는데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. 근데 하나님께서 질문은 그럼 만약에 네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더 낮아지고 작아져야 된다면 넌 그 길도 가겠느냐? 저는 지금까지 내가 더 잘 되고 소위 말하는 뭐 성공처럼 보이는 이런 가시적 열매와 성과들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다녔는데 거꾸로 어느 때가 되면 너는 더 낮아지고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도 잘 돼서 이겨서 골리앗을 이겨서 나의 승리 갖고 하나님의 승리가 될 때도 있지만 거꾸로 사도바울처럼 내가 완전히 죽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될 때도 있을 텐데 너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고. 그때 제가 막 선뜻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. 실은 난 그게 그때까지만 내가 되게 대단한 줄 알았어요. 뭐 개척하고 뭐 이렇게 건축도 몇 번 하고 생명부지의 땅에서 뭐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우리 교단 교회가 하나밖에 없거든요. 저희밖에. 근데 그날 야 차라리 이런 명령은 쉬운 거구나. 내가 승리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면 이거보다 더 쉬운 일이 없어. 근데 어떤 때는 내가 다 낮아지고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높여야 될 때가 있겠구나. 그래서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를 고민했어요. 내가 이제 옛날에 잃을 게 없었던 사람이었잖아요. 그때까지 뭐 시골에 무명의 목사가 뭐 잃을 게 뭐 있어요. 그런가. 근데 어느 순간 잃기 싫은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. 뭐 소위 자꾸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게 많아지니까 자꾸 내가 비겁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. 여러 가지로 조심하고 뭐 부정적인 의미에서 뭔가 조심하고 눈치 보고 그때 아니다. 그래 하나님 제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든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. 하나님 언제든지 확실한 사인만 주시면 뭐 어떤 화려함도 익숙함도 편안함도 제가 우리 교회까지도 다 내려놓고 비닐하우스에서 목회 안 해도 목회하겠다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항상 한 얘기가 내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내가 이곳을 떠날 이유를 찾자면 하루에도 200개도 더 찾는다. 솔직히 말하면 350개 정도는 되는데 200개 정도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렇다면 꼭 근데 내가 여기 있어야 될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면 하나님의 콜링 때문에 여기 있다면 거꾸로 그것은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이 익숙하고 사랑하는 당신들과 헤어져 저 섬이든 뭐 산속이든 원하신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주지시키고 있고요. 오늘 또 하나님의 질문도 또 저의 질문도 저는 요즘에 그래 늘 하는 질문인데 올 보낼 때마다 주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습니까? 항상 너무 이렇게 말씀 드릴 때마다 내가 거기 껴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. 그런데 이렇게 오늘도 귀한 대가들을 만나서 옆에서 계속 내 안에 질문이에요.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진지한 말씀들을 내놓는지.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? 근데 하나님 대답하십니다. 옆에 붙어라도 있으면 뭐라도 얻어먹을 거 아니냐. 잘 붙어 있어서 제가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겠습니다. 예.